내 공간을 존중해다오. 손대지 않는 나의 공간을 아주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보시면, 내가 뭐 어지럽혀 놓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편안함이 있어요. 질문해요. 맛있으세요? 책을 바탕으로 이제 임 작가님의 주거 욕구를 알아보셨잖아요. 소장님 특히 공간 심리학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책이나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제가 완전 전문가죠. 개인적으로 이제 임 작가님의 어떤 주거 욕구를 받아보셨을 때 어떤 게 필요해 보이시는지. 제가 해결책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보니까 집에 제 방이 창고로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창고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문을 뜯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있어도 혼자 있을 공간이 없어요. 임 작가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게 집에서 쉴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제 휴식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집에 가면 쉴수 없는 거죠. 회사에 나오거나 밖에 나도 쉴수 없고. 해결점은 방문을 이제 다는 방법이 있겠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 거면. 그두 번째는 가출을 한다. 가출해서 독립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20살 넘으면 독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가족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도 성인이고 차라리 집에 얻어 사는 렌탈비를 내가 낼 테니 내 공간을 존중해다오. 그러려면 당연히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당연히 집 안에 청소나 정리나 이런 것들 다 자신이 해야 되겠죠. 전부 다. 그런 공간을 가족끼리 합의를 해서 왜 각자의 공간이 되게 중요한지를 툭 터놓고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모님은 살면서 그런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이상한 오빠 만나서 인생 망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 가족 간에 합의를 한다. 그래서 내 공간의 확보를 받고, 내 공간을 확보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빨래도 다 자기가 해야 되고, 청소도 자기가 해야 되고, 부모님 손에 타지 않아도 될 만큼. 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너무 외국 생활 오래 하셔서 부모님이 따로 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예요. 임 작가님은 독립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끼로 이렇게 나간다,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끼로 들이대고 딜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누구랑 살던 간에 집에 가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꼭. 그래서 저희 집이 되게 조그맣게, 그때 주택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집에 가면은 제 공간이 있어요. 손대지 않는 제 아내 공간이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오면 당연히 있고요. 손대지 않는 나의 공간을 아주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보시면 해방감을 줘요. 내가 뭐 어지럽혀 놓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편안함이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거 청소하다가 막 연애편지 보고 일기장 보고 소리 지르면 엄청 열받잖아요. 당황스럽고. 요 책을 읽어보시라고 가져갈 때 선물을 드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솔루션을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족 간의 합의나 심리를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우리 집 방문 있는데도 막 부모님 와가지고 막 정확한 해결책이긴 했는데, 이걸 공간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 뭔가 지금은 이제 커튼으로 돼 있다고 하시니까, 아예 없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이걸 공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셔서 방범창 방안 방안문. 달아주신다. 오한마루 때려도 안 부러지는 그런 문을 달아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집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정말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잘 세팅된 집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좋을까? 가족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집은 지옥이에요. 우리 정 디자이너님은 질문을 공간적 해결책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답변드리고 싶은 게, 가족 간의 대화와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족이 정말 화목하면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지만 답변을 드려야 하니, 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방문이 지금 현재 철거된 상태라고 하니,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도 있어요. 꼭 가족하고 합의를 해서 방문을 다시고, 안에 식건 장치를 다세요. 잠금 장치. 이게 있든 없든 있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찐따 같은 모습들 있잖아요. 막 빨가벗고 춤을 춘다든지, 내 얘기하는 건가? 어쨌든 그런 모습들도 가감없이 할수 있어야 돼요. 자기 공간 안에서는. 그거를 어느 누구도 보지 말아야 되고, 어느 누구도 기록에 남기지 말아야 되고, 나조차도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도출하고, 두 번째는 방문을 달고, 만약에 그럴 수 없는 분들은 빨리 그 집에서 나오세요. 독립을 하시는 게 답입니다. 저는 독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같이 살아야 된다면은 그런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존중해 줄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도록, 이런 책도 같이 보고, 저희 같은 전문가도 만나시고, 이런 영상도 많이 보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행복의 시작은 저는 가족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혼자 사는 분들은 그 애완동물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 자신하고의 관계에서 행복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같은 얘기를 했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